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과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도봉을 국회의원 오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비대위 당시부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활동했던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이어서 민생개혁 그리고 경제위기대응에 위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당대표님의 좀 말씀이 있으시고 그리고 김태년 위원장이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 경과 그리고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국 간사가 고환율과 고물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해서 말씀드린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셨던 분들을 한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성환 정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앉은 자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동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맹성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승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홍성국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 이번 추석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우리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고 또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대신하는 충직한 일꾼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쟁보다는 이제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더 낫게 만들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 중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 제1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고 또 민생 위기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 환경에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민생 경제 위기 관련 대응기구 설치를 주문했고 오늘 민생 경제 위기 대책위원회가 발족하게 됐습니다. 실용적 민생개혁이라고 하는 명확한 가치 아래 실사구시적인 민생해법들을 앞장서서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김태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우리 민주당 당내에 또 역량이 출중하신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성과들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두가 체감하는 것처럼 민생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 수준이라고 합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추석 밥상이 초라해졌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겪을 고통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치솟는 물가 속에서 유독 쌀값은 또 대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이 앞으로 식량을 두고 벌어질 국제사회의 위기가 자칫 식량 안보로 귀결될 수 있다. 식량 안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말고도 이 환율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1,400원에 육박하고 있고 또 7월에 상품 수지가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8월의 무역 수지는 우리가 1956년에 통계표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리 경제당국이 대외 건전성은 안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나 또는 시장에 다 맡기겠다 이런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앞으로도 이 위기가 쉽게 극복되기 어렵다는 그런 우려를 갖게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서도 전기차 판매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펠로시 패싱이 결국은 한국 전기자동차 패싱을 불러왔다라는 이제 외국의 언론의 보도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이제 서민들의 고통은 위기 상황일수록 더 커지는 법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초대기업들에 대한 감세 또는 주식 양도소득세 면세점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려서 대부분 면제를 받게 한다든지 또는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또 깎아주겠다든지 이런 초부자 감세 정책에다가 지금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청년 일자리 예산 또 영구임대주택 예산 이런 것들을 대폭삭감을 해서 도대체 정부가 이 억강구약이라고 하는 정치의 아주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고 있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위기에 더해서 정부의 안이한 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민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예산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초부자 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위기가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민생 챙기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테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실용적인, 실효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정부와 협력하고 또 촉구하고 해서 우리 민생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잘 준비하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이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시장 격리 조치를 신속하게 대규모로 해주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통제하는 문제 물가 안정의 문제 또 지금 환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겠지만 주요국들과 통화 스와프 체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를 신속하게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하나의 사례이긴 한데 이 경제외교 영역에서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정부가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우리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지금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탈탄소 사회로 신속하게 전환 중인데 우리의 경제산업 정책은 오히려 좀 역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 경제산업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으로 대전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 대안들도 좀 만들어내서 정부와 협의해서 좀 현실화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에는 피아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에게 우리는 충직해야 되기 때문에 정쟁은 최소화하고 정쟁을 하더라도 그건 좀 뒷전으로 빼고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조금이라도 우리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이 어떤 것인가에 우리가 관심 갖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우리 민생을 구하고 또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 고통받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 우리 대리인으로서 일꾼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다 또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발을 내딛는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우리 민주당이 유능한 민생정당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IMF 외환위기 그리고 코로나 경제 충격을 이겨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만의 자랑스러운 DNA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정치의 최종 목표는 그리고 유일한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현재 우리 닥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전체 설명 전에 우리 이제 사진 촬영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함께 이 앞으로 와주시죠. 위원장들 말씀하시고 하시죠. 자, 앞에 보시고 저 민생 한번 세 번 딱 해주세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민생.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민생.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제 빠진 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게 더 낫는가 보네요. 바쁘시니까. 예, 바쁘셔서. 네, 좋은 정책 좀 만들어서요.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잠시 이재명 대표님 이야기하시는 동안에 양희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예, 다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태년 위원장께서 그 경제위기 대응 특위의 지난 활동 경과 그리고 민생 경제위기 대책위의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비대위 때 민생경제, 경제위기 대응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새롭게 출범시킨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장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생경제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면서 출범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지난 비대위 때 활동했던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그리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2일 날 비대위 체제에서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약 두 달 동안 활동하다가 8월 24일 날 종료를 했습니다. 8분의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해주셨는데
뭐 토론회나 세미나 또는 기자간담회, 현장간담회 다양한 방식의 활동들을 하고 우리 경제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또 과제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뤘던 주제는 인플레이션, 고환율, 가계부채, 미중 갈등을 둘러싼 경제 안보까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대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날 이 자리였었는데요.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복합 위기 상황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평가하고 관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중심을 딱 잡고 경제부처, 외교 안보 부처까지 함께 움직여야 된다. 특히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 주재에 비상경제 장관회의 한번 열리지 않고 있었던 그 시점입니다. 저희들이 특위 출범을 하면서 이 점을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 며칠 뒤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7월 8일에 용산에서 첫 회의를 했었는데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장관 회의가 열리긴 했었습니다만은 회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 이상의 어떤 내용들이나 성과가 없었다는 점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특히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현 위기 상황을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은 데서 나타난 결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고환율에 대응을 해서 어쨌든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시장에 안정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 한국은행이 통화수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마침 그때 제닛 앨런 미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개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했으나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중 패권 충돌의 어떤 대리전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고 이게 결국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를 했는데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에 대한 가입 청구서를 받고 바이든 정부의 IRA,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어떤 뒤통수까지 맞는 어떤 외교, 경제 외교에 있어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집권 100일 만에 세계 1, 2를 앞다투고 있는 배터리나 반도체 산업까지도 통째로 미국에 내어줄지 모르는 국가 경제를 벼랑 끝에 몰아내는 아주 신박한 그런 무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 내용도 없는 원전 생태계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기술력과 또 심지어는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오히려 또 기술을 오히려 억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채 탕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9월 대출 만기 연장 시한에 대해서 소상공인 등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만들도록 정부에 촉구를 했고 금융위는 8월 17일 날 소상공인 부채 탕감을 위한 새 출발 기금 사업을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빚투족 부채 탕감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연기된 후에 현재까지 최종 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점은 지금 아쉽습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 고금리 상황에서 전세 자금 대출 등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꾸준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LTV 80%, 취득세 경감 이런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주거 부담 경감 이런 거 외에는 이 주거 부담 경감 정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세 자금 대출은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2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고금리가 반영되는 순간부터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배가가 됩니다. 지금 즉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가 지금까지 활동에 대한 간단한 보고 말씀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 특위에 참여하는 위원님들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기존의 특위에 한 7분 정도가 더 합류를 하셔서 확대 개편돼서 위원회가 활동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홍익표 의원님과 김경엽 의원, 삼선 의원 두 분이 빠지셨나요? 지금 다른 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그 비대위 때 특위는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만은 민생경제위기 대책위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국민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실물경제나 경시경제의 어떤 위기를 모두 다루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어떻게 보면은 야당 내에 여당스러운 그런 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 방식은 세미나나 토론회 현장 방문 뭐 등등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강구를 해서 활동들을 하게 될 거고 또 저희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어젠다나 대책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6일 날 첫 세미나에서 지금을 아주 복합위기, 경제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까지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환율, 물가, 금리, 가계부채, 무역수지, 또 심지어 우리 제조업까지, 거기다가 자연재해까지 모두가 위기입니다. 그야말로 초대형 복합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복합위기가 지금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데 더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특위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 이 복합적 재난 상황에서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시기고 국민통합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통합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정치 리더십은 실종됐고 오히려 국민 분열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저희들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홍승국 간사께서 고환율 및 고물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해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우리 기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정치부시고 연세가 좀 젊으신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정확히 25년 전 1997년 9월에 그 당시 강경식 부총리라든가 YS 정부가 마지막 관료들이 하던 말하고 정말 너무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 위기는 7월 1일 바투아 폭락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우리가 시작된 지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안일한 대응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와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 위기에 대해서 지금 김태년 위원장 말씀하셨던 퍼펙트 스톰 또 회색 코뿔소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위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이 예산 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또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오늘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도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저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자료 표지 보시면 막 퍼펙트 스톰이 나오고 있는데 회색 코뿔소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느끼실 텐데요. 먼저 1페이지 놓고 보시면 지금 어제 저녁까지 업데이트 됐는데요. 지금 1달러당 1,400원, 일본은 150엔, 중국은 7위안, 유럽은 1유로에 다 왔습니다. 역사상 이런 적들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는데 모든 나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강한 나라들은 자원부국,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밖에는 없고 나머지 중견 선진국들도 어려운 건 다 이해가 갑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연초 이후에 달러가 13% 강세가 됐고 우리나라 원화가 -13.3이니까 23% 정도 환율이 절하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말씀입니다. 이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달러 일반 강세라는 어떤 특징은 있지만 아주 어려운 개도국들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방글라데시, 이집트,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지금 IMF와 구제금융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금융 하는 것은 보안이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약 100개국이 IMF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IMF랑 상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부터 또 끊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국가들 중에서도 약한 국가들이 먼저 무너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중견국들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 게 글로벌 추세입니다. 다음 장 3페이지를 놓고 보시면은요. 이게 또 상황이 좀 달라진 게 8월 26일부터 많이 달라졌습니다.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서 미국의 경제계, 금융계 인사들이 모여서 이제 환율을 어떻게, 미국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요. 밑에 그림을 놓고 보시면, 내년까지 미국 금리가, 제일 왼쪽을 보시면, 파란색에 있다가 그 미팅이 끝난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서 붙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도 올라가고 높은 금리 수준을 오랜 기간 유지한다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예상보다 오랜 시간 유지하게 되게 되면은 이자를 내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매우 중요한 그런 거죠. 그리고 유럽도 금리를 이번 추석 연휴 중에 9일날 또 올려서 8일날 0.75를 올려서 유럽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그 국가라고 기억들 아시겠지만은 국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의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금리가 지속되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피그 위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게 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의 환율을 보고 있지만 세계 전체 시스템이 큰 문제로 다가서고 있는데요. 참고로 4페이지를 놓고 보시면 이제 여러분 가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나요? LNG 문제 중요한 거 아실 텐데 미국이 지금 석유류나 천연가스 수출 그 제일 왼쪽 그림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생산은 미국이 1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가 수출은 아직 1위가 아닌데 올해 지나고 나면 미국도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의 무역 수지가 갑자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급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미국은 시간과 여유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지금 많은 분들은 올랐다가 뭐 제대로 되면 금방 안정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환율과 현재 이상의 금리가 유지됐을 때 경제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금 많은 언론이나 학자들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계속 나오죠. 일평균 수출로 봐야 됩니다. 절대기뭐 일평균 수출 줄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로존의 경제 전망이 지금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한국과 경제적 유사성이 강한 대만과 한국의 PMI,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나 원자재 값 많이 올랐다고 했지만 다 원위치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로 떨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환율 위기, 고금리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 된다고 하게 되면 매우 어려운 국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6페이지를 놓고 보시겠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우리가 많은 배워야 될 점 함의를 볼 수가 있는데요. IRA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Inflation Reduction Act라는 건 인플레를 잡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미국 사회를 좀 바꾸는 이런 나라입니다. 학자금 대출이 무려 우리나라 GDP랑 비슷하게 1.75조 달러나 돼요, 미국은. 미국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학자금을 안 내주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갚아야 되는데 연소득 12만 5천 불이면 꽤 많이 받죠. 그런데 1인당 2만 불까지 상환을 면제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명이 전액 탕감을 받는 이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적극적인 조치죠. 그리고
이번에 이 학자금 대출로만 무려 5천억 달러의 돈을 쓰게 되는데 그 앞서서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쓴 돈은 여러분들 뭐 계산 안 해보셨겠지만 지금 5조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5조 달러면 일본 GDP보다 많은 거고요. 미국이 한 20조 달러니까 GDP의 25%를 썼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여당과 정부는 법인세율을 지금 낮추겠다 하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미국 세수 확대 회의로는 최소 법인세를 15%로 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인세가 25% 맞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실효세율은 우리나라 18% 남짓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왜 하느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면은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서 경제가 더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에서 과거부터 해왔던 이런 정책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이 3년간 평균 세전이익이 우리나라 또 33조 원인데 아마존도 공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실효세율이 9%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이 통과돼서 실행되면 아마존이 15%의 세액을 내는 겁니다. 세금이 매우 늘는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마디도 여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고 있죠. 아마존은 그냥 녹두리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얼마나 다른가라는 거죠. 그런데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추구하는 것은 항상 미국식의 제도가 항상 좋은 거다라고 해서 따라간다는 성향이 강한데 지금 경제정책에서는 미국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게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사로 많이 써줘야 돼. 우리나라가 이게 좀 제대로 되면 됩니다. 이거. 언론에 잘 안 나와서 그런다. 7페이지를 놓고 보시면요. 미국의 그 상하원 국회의원들이요.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엄청난 또 지금까지 나온 게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많은 법안들을 준비하고 지금 계류 중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중 무역 갈등이 이런 것에 큰 먼 출발점이 되는데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계속 지속되면 한국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8페이지 갔으면은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화가 약세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원래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힘들었는데 원자재 가격은 조금씩 내리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 버리게 되니까 인프라 계속 유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거죠. 지금 재테크 관련 베스트셀러 보면은 인플레이션 오히려 좋아 뭐 이런 책 이게 찬스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동산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어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돈을 많이 버는데 자산이 없으신 분, 봉급생활자라든가 연금생활자들은 자기가 받는 돈은 고정되어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또 다른 세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는 세금을 더 내고 있고 부자들은 인프라를 통해서 돈을 더 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코로나로 벌어졌던 양극화가 이번에 금리 상승, 환율 문제로 더 우리나라가 더 강해졌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 정도 됐으면요, 우리나라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고요. 지금 정부가 쓰는 많은 정책들은 수출 관련 대기업들이 수혜를 봐요. 그러면 그 중간재나 원자재를 수입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해주는 중소기업들은 수입물가 올라간 걸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안 올려주게 되면은 환율 상승분에 대한 이익은 오히려 수출 관련 대기업만 받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가 납품 단가 연동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중소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화 부채가 많고 수출하는 회사들이 이제 수입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환율을 해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지금 이미 발생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중소기업, 한계기업이 매우 나올 거고요. 한계기업이 나오면 이게 금융시장에 전이되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지금 가장 어려운 곳이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개도국입니다. 개도국 수출 비율이 우리나라가 의외로 높습니다. 내수 소비자들은 거의 개도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데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사실 골병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도 지금 아무 정부를 안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해외 관광객들 입장에서 특히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지금 환율이 이렇게 되면은 놀러기도 좋거든요. 한국에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들 보면은 임금 상승보다 지금 물가가 지금 이제 1년 내내 더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나름 화랑으로 보이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보복 소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동문회도 안 하다 동문회 하고, 또 친구들 모임도 코로나 때 2년을 못했으니까 했는데, 이런 환율이나 물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원화가 약세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자재값 올라갔고 물가가 올랐는데 물가가 추가로 오르게 되고 그럼 금리가 올라가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이게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죠. 주식도 어렵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뇌관으로 생각했던 가계부채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 쓴 거 신문 몇 가지 나왔습니다. 여기 날짜를 왜 써놨냐면요. 그 이전에요.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올 1월 달에 겸손하고 민첩하게 대응한다는 말을 했어요. 겸손. 나 틀릴 수 있다. 워낙 불확실하니까. 민첩. 상황에 빠르게 한다. 그 다음에 추가로 국제공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8월 24일이 왜냐면은요. 잭슨홀 미팅이 8월 한국 시간은 26일인데 이틀 전에 회의해갖고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얘기를, 이런 회의를 했어요. 이거는 날짜 계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한은 총재도 한미 통화 수합 강달러 막을 수 있다는 건 오해다. 이런 말 심리적으로 왜 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지금 달러가 없어서 달러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요. 이거 밑에도 다른 통화보다 덜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은 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하시던 그 김용범 차관께서 요즘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이분께서는 오히려 잭슨홀 미팅 나온 다음에 8월 30일 날 이런 게 내년도 0% 성장에도 선방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내년도 2.1%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2.6에서 내년 2.1이었는데 이 부분 정말 어려울 것 같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23일 날 다음 주죠. 23일 날 미국이 금리를 75%인가 확실히 됐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미국 금리가 거의 4%대 되면 과거 이 그림의 노란서로 나온 경우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경우가 잠깐 있었는데 그 이후에 꼭 환율 위기가 왔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미국의 지금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이 5.8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거보다 지금 낮은 상태인데요. 비슷합니다. 만약에 이게 미국이 4%로 가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비슷하게 4% 가면은 주택담보대출금리 얼마나 오를지는 상상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만큼 위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뒤에 12페이지는 만약에 그래서 나쁜 상태로 부동산 위기가 터지면은 지금 12페이지는 이런 트렌드로 향해서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부 기자들한테 12페이지 그림을 좀 넘겨주세요. 12페이지 그림을 플로우차트를 한번 넘겨주시고 현황을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물가와 환율이 계속 저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계부채를 다 줄였는데 오른쪽 그림을 놓고 보시면 빨간색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없어요. 한국은 IMF 금융위기부터 IMF 97년부터 지금까지 부채가 계속 늘어서 미국보다도 훨씬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인데 너무 안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장 놓고 13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걸 놓고 보시면 지금 서민이나 사회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찌 서민 예산을 오히려 깎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러한 큰 거시적인 변화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정부 역할을 줄이고 부유층 지원에 따른 낙수 효과를 믿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신자유주의 사라진 지 뭐 수십 년이 됐는데도 한 10여 년 됐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신자유주의 얘기한 데도 없는데
꼭 그런 식으로밖에는 시장을 못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위기 대응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그 회의 말미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겸손하고 민첩한 대응, 파월이 한 것, 현 정부에 정말 필요한데요. 어찌됐건 이번에 금리가 올랐다가요.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작년도 수준의 금리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과거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을 다시 짜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화수합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IRL을 통해서 미국에 많은 걸 줬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요즘 손을 놓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통화도 심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서학개미들이 해외 금융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이런 금융시장 쪽에서도 만약에 환율이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개인들 투자도 달러 투자를 더 많이 늘리게 되면 또 통화난을 가중시킬 수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대책 충분히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확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안정성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적극성이 떨어지고 규모도 작습니다. 안전한 버퍼를 만들기 위해서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추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또 과감한 투자를 계획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 현황에 대한 그리고 우리 대책위가 바라보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민생경제위기 상황에 대해서 김승남 의원님, 이용 의원님, 양희원 의원님 함께 말씀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김승남 의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예. 네, 김승남 의원입니다. 쌀값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모두에 언급을 하셨지만은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쌀값 대책을 마련하라고 저희가 요구한 지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올해 출하된 20kg 햅쌀 가격은 작년 5만 6천 원에서 20% 이상 떨어진 4만 3천 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농협 창고에 쌓여있는 35만 8천 톤의 구곡과 올해 생산되어 나올 약 400만 톤의 신곡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쌀 추가 격리를 하지 않으면 쌀값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네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 생산된 신곡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빨리 쌀 추가 격리를 실행해야 합니다. 쌀값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한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에 눈물 흘리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지금 바로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여당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쌀 자동 시장 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15일 오전 10시 농림법안 소위의 쌀 자동시장 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셋째는 쌀값 안정을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값 안정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추진된 기간 동안 벼 재배 면적은 2만 2천 헥타가 감소했고 80kg 산지 쌀값이 2017년 15만 3천 원에서 2020년 21만 6천 원으로 상승하며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보수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건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건 성공한 정책은 계승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라 주저하지 말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재추진해 쌀값을 빨리 안정시켜야 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유엔 세계식량계획기구 WFP의 식량 원조를 확대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 식량 위기를 겪는 세계 인구는 1억 3,500만 명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식량 위기를 겪는 세계 인구는 3억 4,500만 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세계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가 세계 식량 계획 WFP에 원조하는 액수는 세계 21위, 일본의 37%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식량 원조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을 통해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을 더 도울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식량 원조 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용우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이용우입니다. 홍성국 의원이 지금 고환율과 고물가, 글로벌 경기 잘 설명을 해 줬습니다. 저는 저 설명 내용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IMF 위기가 왔을 때 IMF가 우리나라에 와서 권고했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금리 자유화 등 가격 기능을 정상화시켜라. 금리를 십몇 퍼센트가 올렸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되지도 않는 사업에 저금리로 지원함으로써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따라서 가격 기능을 정상화해서 자원 배분을 정상화하라는 게 첫 번째 요구사안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IMF는 그것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킬 걸 주장을 했습니다. 고금리 상황과 고환율 상황, 고물가 상황이면 언제나 그 가격 기능이 작동할 때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이 가장 고통에 받고 나락에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라고 하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나 의료보험제도 여러 가지 개혁적인 안들이 나왔고 요즘 사회복지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차상위 계층까지도 포함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을 뒤집어 보면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자, 고환율 어쩌면 글로벌한 상황이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막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물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될 것은 그 고물가 고금리에서 가장 충격을 받는 층을 대상으로 안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전망을 어떻게 할 거냐? 확충해야 되겠죠. 확충해야 되려면 세입을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과연 감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한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법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주에서 석탄을 하면 규제를 한다는 안에서 관점을 바꿨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접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규제의 수준을 두고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준다고 했다가 이제는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보조금을 준다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규제를 보는 관점에서 그 관점은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일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문제도 재생에너지를 얼마를 달성하자는 목표고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것보다 그걸 했을 때 그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각각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당연히 현재의 감세정책,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는 건 시대와 전혀
맞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단순하게 감세다, 증세다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런 질문보다도 낡은 관념적인 감세를 하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이런 낡은 시각에 젖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서 올 예산안 심의부터 경제정책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양의원 의원 예,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이용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경제 위기가 단지 우리나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리고 국제 경제 질서 자체도 WTO 체제에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경고음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의 경제 그리고 자국의 일자리, 자국의 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중국 등지에 빠져나간 공장을 다시 리쇼어링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IRA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근데 그 구실이 결국은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이 큰 대의를 위해서 WTO 체제를 거스르면서까지도 가능하게 지금 세계 경제 질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출 경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세금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단순하게 법인세 깎아주기, 소득세 깎아주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법인세 깎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서 사내 유보금에다가 세금을 물리겠다고까지 엄포를 놓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IRA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결국은 그 세금 깎아주는 하한선을 끌어올려서 법인세를 더 거둬들인 다음에 그걸로 그린 산업에 투자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세운 겁니다. 저희가 계속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린 산업, 다시 말하면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이런 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형태, 그리고 심지어 IRA법에는 어떤 내용까지 나와 있냐면 생산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한,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한 서플라이 체인들이 있는데 그 관련한 제품들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지에 따라서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되는지를 방향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런 그린 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IRA법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외교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여러 역할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국내의 산업들을 빠르게 전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수출 산업이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가야지 그걸 놓쳐서는 저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이든 정부의 IRA법 그린 부양안에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서 관련한 법을 좀 제안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 정말 꼼꼼하게 연도별로 예를 들면 태양광일 경우에는 태양광의 모듈 그 관련한 전선 인버터 각각에 대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관련 지원을 따로 하고 있고요. 그린 수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풍력에 대해서도 기반 그리고 타워 넛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지원금을 따로따로 책정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트럭, 승용차, 상용차 각각에 대해서 다 다르게 그리고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비용은 당연히
그 법인세 하한액을 끌어올려서 만든 돈으로 그리고 민간에서 투자까지 포함해서 이제 거의 천조 가까이 돈 되는 돈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서 관련 산업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태양광도 세계 유수의 기업이 있고 그리고 풍력도 관련 산업 기술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해외의 주요한 풍력 산업들이 우리나라 부품들을 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관련 시장을 열고 국내 일자리를 키우는 작업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그냥 넉넉히 있다가 그대로 당할 판이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입법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김태년 위원장님이나 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또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 관련해서 여기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한 가지 질의응답하기 전에 요청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네. 저는 그 미디어 오늘의 조현우 기자입니다. 네. 분명히 저기 당대표가 참석을 하는 기자간담회로 알고 물론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에 관한 거이긴 하지만 그래서 당대표님한테 지휘할 만한 할 내용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질의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대표님이 참석한 상태에서 질의응답을 하면 안 되겠는지 좀 요청을 좀 드렸으면 하거든요. 이게 당대표 관련된 그런 현안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발언만 하고 퇴장한다는 얘기는 사전에 없어서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네. 경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당을 대표해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전자신문 정치부 최기창 기자입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야당 입장에서 이거를 정부 정책에 반영을 하려면 이 이외에 어떤 다른 프로세스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정책적인 거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갖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저희가 국회의 다수 정당이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정책에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예산을 통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한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당대표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고 또 거기서 확보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민생 경제 관련한 사업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국민들이 하고 있고 그 시기에 국민들이 다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상 증세를 통해서 기후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재생에너지를 다 늘리고 있는데 우리는 원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 다른 정책은 저희가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맞는 입법과 예산 정책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충분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 예, 기자님. 관련해서 민영화 이야기하셨고요. 예. 예.
그러면 예, 홍성국 전자님. 네,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항상 집권할 때마다 국기업 민영화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민영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결탁고 좀 막아낼 생각이고요. 이 가계부채 문제가 이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이런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100% 대외 개방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릴 때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금융기관들의 이제 금융기관들이 1금융 있고 비금융이 있고 그다음에 제3금융에 해당되는 뭐 대부업체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을 보면은 은행들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서 물어줘야 될 이 비율이 글로벌 은행에 비해서 특히 미국 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그거를 다 배당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부분들을 정무위에서 저도 지적을 했고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은 그렇고요. 그런데 은행만이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들도 대손충당금이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저축은행이라든가 상호금융이라든가 여전사라든가 여러 데들이 저희가 이제 대손충당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늘려야 되고요. 특히 이 금융권들은 자본도 확충을 더 지금은 해놓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문제가 폭락한 프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중간중간에 금융이 안전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금리라는 게 은행하고 은행 이외하고 완전히 갈라지는데 은행들은 대출금리 뭐 4%, 3%, 5%이면 되지만 그 다음에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20% 금방에 가면은 대부업체는 이제 수입이 안 돼서 안 돼요. 저축은행이라든가 여전사 캐피탈사들이 대출금리가 18%, 19%에 와 있고요. 중간이 없어요. 이게 촘촘히 잘 갖춰져야지만 어떤 위기가 이제 받아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중금리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확충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미 작년부터 꾸준히 요구를 해왔던 부분인데 현 정부는 정말 관심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용 의원도 말씀드렸는데 금리를 강압적으로 감독원에서 금리를 통제해서 내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IMF 때도 그랬거든요. 금리 못 올리게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이렇게 눌러놨다가 압축됐다 한 번에 뻥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환율 얘기하신 거요. 아마 환율이 아니라 국제 유가하고 가스 가격 하고 이제 에너지 기업 그 얘기가 아마 저도 몇 군데서 들었는데 지금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상반기에 5조 원이고 하반기에 5조 원이 넘어가면 10조 원이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가스공사는 시장용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해외에 상장돼 있지 않아서 좀 편법으로 적자를 미수금으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미수금이 결국은 적자죠. 한국가스공사가 한 10조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지금 한국전력공사는 상반기에 14조 3천억 원의 적자에 하반기는 15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둘이 합쳐지면 30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과거에 가장 적자가 많았을 때가 3조 5천억 정도였고 이명박 정부 때 그 당시 잠깐 고유가 피크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다시 40달러, 50달러 정도의 저유가로 넘어가면서 흑자로 된 거를 가지고 만회를 했고 그리고 그때 세금을 한 5,800억 정도 들여가지고 보존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가스공사와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폭은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둘 다 합치면 4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될 거고 물론 유가가 최근 들어서 좀 안정화된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 가스를 확보하려고 하는 유럽연합의 PNG 가스를 대체하는 LNG 가스를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부터 급속하게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이 유가하고 같이 가는 가스 가격이 디커플링돼서 별로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이 되면 더 심각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기 요금이 더 도매 요금이 더 올라가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폭이 30조에서 40조, 50조, 심지어 내년까지 가면 100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여당인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굉장히 물가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사실은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공기업을
판매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그 주변에서는 돌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이 문제를 어쨌든 같이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예,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해외 순방 일정이 있는데요.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경제 관련해서 어떤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영국 캐나다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 외교적인 경제적 숙제를 뭘 풀어야 된다. 그래서 한 말씀 주세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 이제 장례식에 참석하는 거니까 거기는 뭐 경제 일정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 캐나다 방문 일정이 있는데 세부 일정은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당면한 현황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의 자동차 전기차 수출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바이든의 요청에 따라서 수백억 달러 이상의 미국의 직접 투자를 약속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 그게 WTO와 한미 FTA의 명백한 위반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의 전기차가 사실상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를 미국의 정책, 미국의 정상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 아닌가, 외교 현안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그 질의응답 기자, 미디어 오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아마 고지가 안 된 모양인데요. 원래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자체가 대표는 인사말 하시고 그리고 퇴장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순서는 우리 특위가 진행하는 것으로 원래 그렇게 계획이 잡혔었습니다. 네. 뭐 중간에 바뀐 게 아니고요. 근데 아마 고지가 그렇게 안 된 모양이에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